안녕하세요. 행복한 다육생활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비가 하루 종일 오고 있네요. 제가 아이들, 다육이들 전부 비를 그동안에 많이 맞춰서 오늘은 이렇게 비 가림막을 해주었습니다. 안에서 이렇게 노숙 중인 아이들이 그 전혀 젖지 않고 이렇게 다행히 잘 지내고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 비닐을 제가 쿠팡에서 구입을 했어요. 그 5미터짜리고요. 그 안에 이렇게 보시면 이쪽으로는 통풍이 될수 있도록 젖 끝까지 뚫려 있고요. 쿠팡에서 구입을 할때 이게 한 6,000원 정도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비닐이 가로는 5미터짜리고요. 그 세로는 180cm였는데, 제가 재단을 했거든요. 가로는 5m 그대로 사용을 하고, 세로는 150cm로 재단을 했고요. 거기에다가 이거 벨크로 테이프를 설치를 해서, 일명 찍찍이라고 하죠. 이렇게 열어서 닫았다 붙였다 할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이렇게 위에서 고이지 않도록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스타일로 만들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 전부 다 비는 안 맞고 통풍은 잘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보면은 습도는 높아요. 비가 오기 때문에 86%고요. 온도는 18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 안전하게 지금 비를 안 맞고 잘 지내고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요. 또 다음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 벨크로 테이프로 군데군데 전부 다 붙여가지고 나중에 걷을 때는 그냥 요거만 이렇게 잡아 당기면은 전부 떨어지는데 이거를 개서 또 보관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